예, 네. 김혜연 씨. 아주 그냥 저 여기 강이 좋아서 그러나. 왜요? 저 수영복 같아. 아주 핑크빛 아름다운. 네. 저는 수영복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돈이 예.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요. 예. 네. 야,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네. 어, 멋있어. 저기 붉게 물들면은 네. 배 사람들은 항해하지 말라 그러죠 이제. 아~ 그러니까 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비 온다 이 뜻인데 제발 비는 안 와야 되는데 이 3일간 멋진 행사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네. 하늘이시여 비를 멈춰주소서. 네. 아, 네. 이거 뭐 저기는 펜션 아니에요? 펜션 맞아요. 같죠? 아, 주변 경치가 너무 좋죠.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오면은 10년 젊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 어차피 어때? 네? 어, 그러고 보니까요. 좀 더 달라졌지 않아? 조금 전에 인사드릴 때보다 조금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나 장가 가도 되겠지? 아, 그거 아니고요. 어, 아니야? 네. 어, 아니, 우리 저 지원 씨는 네. 이 군인 가족한테는 군통용으로 통한다며. 아, 네? 네, 일단은 우리 60만 국군 장병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 한 번 해주세요. 네. 맞다. 아, 그렇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는 네. 최초로 군통용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요. 열심히 트로트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보도가는 뜻으로 나중에 무대 한번 서주세요. 네, 이따가 무대 옵니다. 사회부야 네. 그리고 노래하냐 바쁩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알겠습니다. 다음 가수 스탠바이 하고 있네요. 네, 이어지는 수사는요. 대한민국 네. 가요 특선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한 가수분은 참 이 바람을 몰고 다니는 남자죠. 그렇습니다. 네, 김범용 씨입니다. 김범용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범용입니다. 아, 제가 오래간만에 파트 나이트에 출연하게 됐는데. 오늘 제 애창곡 불러드리려고 기타 갖고 왔어요. 아, 김정호가 작사 작곡하고요. 그다음에 트위스가 불렀던 노래 빗속을 들이서란 노래입니다. 오늘 좀 시원하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너의 마음 깊은 곳에
날